이거 같은 경우는 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갖다 대면 바로 잡히니까. 네, 요렇게. 거기에다가 제가 자세히 들어보면 네 AF 잡는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원래 요즘 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조만간 렌즈를 가지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네,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촬영을 하기 전에 일단 렌즈가 어떤 렌즈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촬영을 나가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 이거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그러면 바로 렌즈를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네, 제가 가져온 렌즈는 탄론 렌즈입니다. 자,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지인한테 빌려서 왔는데 제 지인이 풀프레임 미러리스 소니 A7 M3에다가 껴가지고 촬영을 하는 네, 그런 렌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거에 끼게 되면 여기 써있는 네, 이거는 2875 렌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1.5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거 크롭에 이제 맞춘다라고 하면 42mm에서 112mm 정도 네, 그런 느낌으로 촬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mm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의 경우죠. 이 렌즈 같은 경우는 표준 줌 렌즈인데 2.8 그 조리개가 2.8 고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줌을 땡기고 안 땡기고 조리개를 2.8로 유지를 해서 촬영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을 때도 유지가 되겠죠. 빛이 조금 부족한 환경이나 아니면 뒤에 보케를 만들어낼 때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살짝 있는 편이에요. 스펙을 확인해보니까 550g, 0.5kg 정도 되고 여기 필터 구경 같은 경우는 67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하는 렌즈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리개가 2.8 거기에다가 이게 접사 비슷하게 최소 초점 거리가 되게 짧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금액대도 정가 125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최저가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만원 초반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시장도 알아보니까 금액 방어도 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대충 설명은 한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고 렌즈를 한번 직접 장착해봐서 네, 지금 이 화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건 18-105mm 렌즈이고 지금 촬영하는 건 18mm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끼게 되면 42mm까지 네, 확 당겨지겠죠? 그러면 바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소니 렌즈는 네, 뺐습니다. 지금 이게 28mm니까 네, 환산하게 되면 한 42mm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확대돼가지고 제가 좀 뒤로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이게 실내에서는 뭐 그렇게 모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줌 렌즈다 보니까 밖에서 좀 어느 정도 뒷배경이랑 거리가 있을 때 피사체랑 그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본격적인 촬영은 밖에 나가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소니 렌즈를 뺐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네, 최소 초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바로 가까이 가면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초점이 이렇게 바로 잡혀요, 진짜. 이러다가 제가 이렇게 떼면 네, 바로 이렇게 잡히고 네, 이렇게 다가가면 네, 지금 초점 바로 잡히면서 네, 빠르게 해도 네, 엄청 빨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AF 속도가 느려서 리뷰를 할 때 제품을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고 한 몇 초 정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얘가 초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갖다 대면 바로 잡히니까 네, 요렇게. 거기에다가 제가 자세히 들어보면 네, AF 잡는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원래 요즘 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 거기에다가 2.8 네, 조리개가 2.8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가까운 거리에서도 보케가 확실하게 네, 이렇게 발생을 하네요. 지금 이렇게 절반 보이면 네, 요렇게 다시 요렇게. 이거 관련해서 AF 성능이나 아니면 모터 소리 같은 거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지금 영상 한번 딱 보시면 네, 바로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AF 잡는 소리가 아예 안 들리네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정된 여기는 이제 벽이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뒤로 못 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줌을 최대 75mm, 환산했을 때 112mm까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 이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제가 줌 링을 이렇게 돌려보고 있는데 살짝 뻑뻑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영상 찍을 때는 네, 그렇게 잘 이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쓰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약간 영상용으로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그런지 네, 여기 돌릴 때 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이것도 좀 불안하다. 네, 그러면 요걸 통해서도 전자식으로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링으로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약간 슥슥 소리도 나고 네, 사진 찍을 때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세워놔서 그냥 제품 리뷰를 촬영할 때 네, 그때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 거는 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이 렌즈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 아니면 이 렌즈의 강점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뭐 다음 영상을 촬영하거나 할 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짧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